우리가 이제 마음을 자치유를 해야 되는 거죠. 제일 좋은 거는 자연이 가장 좋다. 서울에서는 중앙선이 짱입니다. 중앙선 웅길산 뭐 그쪽 신원 이쪽에 가시면 다음 예, 네, 이거는 이제 동공산 우이암입니다. 우이암 옆에 오봉이 보여. 참, 오봉이 보이는데, 이 경사면이 좀 심해. 이 경사면이 심할 때 막걸리를,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. 등산화에다 꼽으면 돼요. 45도까지도 가고 있어요. 이렇게 상담일이라는 게 힘들잖아요. 오는 스트레스 막을 방법이 있어요? 없습니다. 없어요. 오는 스트레스, 그 스트레스 받으라는 직업인데 뭐. 공감해줘봐. 상대방 공감해주면 나도 우울해지지. 그거 어쩔 수 없어. 그건 이 직업의 속성이다. 그거 대신에 어떻게 줘? 오는 스트레스 막지 말고 가는 스트레스 붙잡지 말자. 이렇게 이러면 지가 알아서 나가. 이렇게 잘 쉬셔야지. 지금 3학년 그 분들은 30대는 애들이 어려서 저녁에 시간 내기 좀 힘들죠. 그래도 좀 독하게 노셔야 돼. 다음.